정렬을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정렬 1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현재 컴퓨터 활용 능력 합격자 발표라는 데이터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에서 합격 여부에 따라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격 여부 하나의 필드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한다라고 했을 때요. 안쪽에 합격 여부가 있는 데이터 안쪽에 커서만 두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내림차순 정렬하시면 현재 데이터 A2부터 G11셀의 데이터를 가지고 합격, 불합격 순서대로 데이터가 표시가 됩니다. 근데 만약 범위를 지정해서 작업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A2부터 G11까지 선택하시고 정렬에 가셔서 정렬 기준의 합격 여부, 그 다음에 정렬에서 내림차순 정렬 선택하시고 확인하셔도 같은 결과가 표시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정렬 1번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정렬 2번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요. 사용자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데이터를 좀 정렬하고자 합니다. 이럴 때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해서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게요. 아래쪽에 합계란 데이터까지 정렬하진 않습니다. 업체명부터 증감량까지 합계를 뺀 A4부터 G20까지만 선택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에 가셔서 사용자가 등록해서 사용하실 때는 정렬 및 필터에 정렬을 이용하십니다. 그 다음 기준은 우리 구분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정렬에 가셔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사용자가 등록해서 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 선택하시고 여기에 문제에서 제시한 순서대로 조합, 엔터, 회원사, 엔터, 비회원사, 엔터, 기타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입력하시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왼쪽에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정렬에 조금 전에 추가하셨던 데이터가 있으실 거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순으로 데이터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렬, 간단하게 정렬하실 때는 하나의 기준이면 우리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두 가지 이상으로 데이터를 정렬하실 때는 정렬이라는 도구를 클릭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렬 살펴보셨습니다.